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광의 강체라는 제목으로 3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지난주 1절 2절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1절 2절을 정리하면서 오늘 3절을 그냥 요약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도 알고 또 우리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잘 듣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의 가는 길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깊어요?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높아요? 이 오묘한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그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읽는 것만도 부족해요. 듣는 것만도 부족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언젠가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고 나를 막 그냥 치료하시는 것 같고 나를 막 그냥 고쳐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이 지금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히브리 당시에 있는 히브리 거기에 살던 그 히브리가 기록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도 알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고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가정에서 상속을 잃어버려요. 이네리텐스가 없어져요.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나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함으로 너는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가 아니다. 쫓아내버린다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없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야 될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엑스커뮤니케이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평상시에 잘 그런 것도 견딜 수 있었으나 자꾸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버림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가정도 생기고 기업도 받을 수 있고 교회도 나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전합니다. 왜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다 이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는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우리가 들었던 그분, 그분보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시고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보다, 4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 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뛰어남은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12장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우리를 얽매이는 죄들,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알 때. 웨일스에서 유명한 그 마틴 로이 조이스 목사님이 친구분들과 만나면은 헤어질 때 되면 꼭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계속해. 계속 전진해 하면서 헤어졌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히브리 저자가 우리와 악수하면서 오늘 계속해, 계속 전진해,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한 5장쯤에 가면은 우리가 좀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히브리서 5장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은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에 살면서 항상 쉬운 일만 당합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왜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럴 때라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라도,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그럼 아유 나 할 수 없어 나 이제 그러면서 두른 웃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씨름해서라도 우리가 그걸 이기고 또 그 다음 날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5장에 와서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우유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맛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우유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른이 됐는데도 우유를 먹는가? 병들었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되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단단하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평강교회에서만 해도 목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신학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난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신앙으로 또 가문으로
믿었던 우리 가정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그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태어난 새부터 내가 믿음이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마칠 때쯤 되면은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물어보게 돼요, 스스로.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좋은 책입니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시작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정말 이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에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토리는 뭡니까? 역사는 뭡니까? 히스토리라 우리가 하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뭡니까? 두 단어입니다. 히스 스토리라. 잘 알죠?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AD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라는 걸 알고 또 Anno Domini는 In His Days, 주님의 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말하는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BCE, Before Common Era, 그리고 CE, Common Era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hrist를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그걸 뺀다고 해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건 모릅니까? 중국에 가서 물어보고 아프리카 가서 물어보고 남미에 가서 물어보고 런던에 가서 물어보고 뉴욕에 가서 물어보고 시카고 가서 물어보세요. 히스토리가 뭔지를. 아무리 그렇게 바꿔도요 알파벳을, 역사는 중심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도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시간을 둘로 구분했어요. 둘로.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조상들이라. 이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족장들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창조해놓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를 만드시고 여러분 자녀를 가져놓고 자녀를 말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이, 그 계시가, 구약의 계시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의 오직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비 작품이에요. 단편입니다. 부분적입니다. 퍼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그 많은 오랫동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한 부분인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들 중에서 참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예언할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 때도 한 부분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다윗은 왕국이 땅끝까지 뻗어나갈 왕이 한 호를 가질 자가 비전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2장 53장에 고난을 당한 어린 양이 오실 것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다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부분전이고 단편이고 예고이고 한 부분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 저자는 그 특권을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 옛적에 말씀하신 것이 모든 그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부분이다, 부분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얼마나 그걸 보고 싶었겠어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미완성된 심포니 같이 말입니다. 뭔가 막 하다가 중간에 그냥 탁 끊어진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구약의 조상들에게,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예요.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허덕일 거예요. 여기에 왜 마지막이라 그랬을까? 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라 하지 않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때가 뭐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와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나 그렇게 뭐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얼마 전, 몇십 년 전, 뭐 몇 년 전에 얘기한 그 얘기가 아니로 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라 그랬을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뚝뚝 예배드리는데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할렐루야 박수치며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그냥 그런 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로 마지막으로 말씀이 끝난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 없습니다. 조상 때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요즘 그게 아니다는 사실, 그게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요즘 책들 같은 거 많이 나와요. 뭐 크리스천 책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난 이런 계시를 보고 뭐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 무슨 기도하다 본 것도 있겠고 하면 막 그냥 간증을 하든지 뭐 그것도 글을 써서 책으로 나오면 Amazon.com에 가서 금방금방 책들을 사 봐요. 읽어요. 그거 읽으면 뭐 또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이.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런 게 우린 너무나도 흔한 게 됐어요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한 성경이 있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런 거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성경이에요.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예요. 이게 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만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아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성경 외에, 하나님 아들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알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예 논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강심장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그냥 그렇게 믿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여섯 가지 놀라운 사실을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둘째,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일들이 맞아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덕였어요. 내가 한번 행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한번 먼저 성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내 길을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명성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이 맞아 들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삐걱삐걱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의 저자의 시대에 살던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잘못된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수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수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수술하면 아파요. 아파요. 분대를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영의 눈을 수술해 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구주의 엄청난 위대함을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서 제시된 그분을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O soul, are you weary and troubled? No light in the darkness you see. There is light, for a look at our Savior and life more abundant and free. 오늘 그게 오늘 드리는 찬송입니다. 반주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냥 아카펠라로 한번 불러볼게요. 1절만 부를게요, 같이.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너무 좋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카피해서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 껴놓으라고 힘드실 때마다 부르시라고 해놔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절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로 영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삽니까?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주님 바라보면 빛이 있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최고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